지금 우주에는 우리의 나로 과학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. 한반도 상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기존 천리안 위성보다 훨씬 깨끗한 영상이라는데 이게 다 이 성능 좋은 국산 적외선 카메라 덕분이라고 합니다. 김은정 기자입니다.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에 실려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한 나로 과학 위성.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돌며 촬영한 첫 영상을 보내왔습니다. 구름 속으로 한반도의 모습이 보입니다. 나로호 위성이 500km 고도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. 2010년부터 운용 중인 천리안 위성 영상보다 지표면이 훨씬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300km 고도에서는 최고 360m급 해상도를 나타낼 정도입니다. 이 영상을 변환하면 지표면의 온도까지 추정할 수 있어 산불이나 화산 활동 등 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이 적외선 카메라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이어서 의미가 더합니다. 나로 위성에 탑재된 태양 전지판, 방사선 측정 센서 등 다른 국산 장비들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산 센서를 소자를 기술을 시험한 거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단추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외국의 센서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소자들도 많이 활용될 걸로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. 나로 위성은 이번 달부터 지구 열 영상 자료 수집, 방사선량 측정 등 1년간의 공식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. TV조선 김은정입니다.